근데 제가 오늘 하나 보태려는 게 행복론입니다. 행복론. 빡세잖아요. 모순. 각본이더라. 운명이 있더라. 모순적이더라. 항상 내가 처한 상황은 모순의 충돌 속에서 굴러가더라. 산다는 것도 사실은 죽어가는 거고, 죽어가는 건데 동시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고. 참, 이 오묘하죠. 인생이란 게 모순 속에 있죠. 숨을 쉬어도요. 사실은 숨 쉬면서 살아가는 건데, 동시에 점점 죽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자고 했죠? 카수박영. 카르마를 수용하고, 카르마. 나에게 주어진 카르마란 건 인과죠. 인과고 운명이죠. 그래서 내 운명을 수용하고, 육바라밀, 여섯 가지 덕으로 운영하자. 여섯 가지 덕, 육덕으로 운영, 경영하자죠. 그래서 결국은요, 내그 욕심은 인과와 운명이 결국은 뭘 만들었냐면 나의 욕심을 만들어내거든요. 나만의 욕심들을. 그 욕심을 여섯 가지 덕목은 뭐죠? 양심으로 경영하자입니다. 욕심을 수용하고 양심으로 경영하자. 그래서 각본을 수용하자 그러면 각수박영. 모순을 수용하자 모수박영. 이런 거다 해봤죠. 근데 지금 이제 욕심을 넣으면요. 뭐 욕심이 탐진치니까 탐수박영도 되겠죠. 탐진치를 수용하고 내 양심으로 경영하자. 사실은 이게 건강한 중생 되는 비결입니다. 건강한 중생. 이게 뭐였죠 또? 우리가 메소드 연기라고 됐죠. 이게 메소드 연기입니다. 각본이 있어도 연기를 잘해야 됩니다. 각본은 똑같아도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살립니다. 애드립도 칠수 있고 뭔가 각본의 소소한 변화도 줄수 있으면서 내가 각본을 잘 소화해냈을 때또더 좋은 각본을 받게 됩니다. 이런 얘기 드렸죠. 그런데 제가 오늘 들려는 얘기는요, 행복론, 행복론. 왜냐하면 건강한 중생이라는 게 사실은 뭐냐? 행복한 중생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요. 왜요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 되게 막 운명도 얘기하고 모순도 얘기하고 그 와중에 그래도 또 욕심, 양심도 잘 챙겨서 그래도 양심이 51% 이상이 되게 하면 우린 되게 건강해진다. 만약에 51%가 아니더라도 양심 조금만 써도요. 양심의 마음은 뭐예요, 결국은? 양심은? 욕심은 내가 좋자는 마음이고요. 양심은요, 나도 좋고 남도 좋자는 거죠. 윈윈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나도 좋고 남도 좋은, 모두에게 좋은 게 좋은 거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은 되게 대화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는 마음이고, 욕심은 나만 좋은 거, 소화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는데요. 지구도요, 자전하면서 공전해야 이 우주가 잘 굴러가듯이, 우리 삶도요, 스스로 욕심도 만족이 돼야 돼요. 욕심 만족 안 되면요, 양심도 이제 못 합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 불안해지면요, 탐진치가, 내 욕망이 너무 해결이 안 되면 양심하기 싫어져요.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욕심도 적절히 잘 채워주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욕심을 잘 채워주는 게 방편이 있는 사람이에요. 건강한 중생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중생은 자기 욕심을 해결하는 수많은 노하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요 얘기 드리려고요. 자, 내 욕망을요, 부정하는 이 소승적 방법도 있죠. 욕망을 다 부정하는. 그런데 욕망을 또 따라가는 그냥 일반 중생의 삶도 있지만요. 제가 제시하는 삶은 건강한 중생의 삶이거든요. 그리고 행복한 중생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행복해지려면요. 욕심도 만족이 돼야 되고 양심도 만족이 돼야 돼요. 상식적이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행복하다는 게 상식적으로 뭐 같으세요? 우리가 행복하다는 게. 행복하다는 건요, 이게 상식적으로 와닿으실지 모르겠지만, 철학적으로는요, 결론이 난 얘기입니다. 네. 본성의 만족이에요. 본성의 구현입니다. 요게 행복의 핵심입니다. 왜냐? 모든 중생이요. 모든 중생이, 걔는 언제 제일 행복할까요? 걔의 욕망이, 본성이 충족될 때. 본성에서 만족이 올 때, 즉 본성을 구현했을 때입니다. 새는요, 날 때. 새장에 가둬놓고 못 날게 하면 어때요? 답답해지죠? 마음껏 날아봐라 하면 뭐 훨훨 날아가 버리죠. 신나서. 그래서 이 뭐냐, 본성이에요. 자기 본성에 맞는 짓을 할때 신바람이 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은요,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신명, 신바람 이런 겁니다. 신바람. 그래서 언제 여러분이 신바람이 나요? 제가 다른 말로는 살맛이라고 하죠. 살맛 나자는 거예요. 결국은요, 건강하다는 건요,
욕심의 충족과 양심의 충족이 온전히 갖춰질 때 우리가 가장 정신적으로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을 찍어 누르고요. 바리새파처럼 욕심을 찍어 누르면요. 원칙주의자가 돼가지고요. 자기 욕망이 언젠가 터집니다. 억눌러 놓은 게 터져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로이트 심리학까지 예전에 들고 와서 얘기했잖아요. 욕심도 만족하고요. 양심도 건강한 양심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양심이 아니어야 돼요. 어려서 막 세뇌당한 양심이 아니고요. 종교단체에서 세뇌당한 양심이 아니고 부모나 종교단체 내 안에 있는 본성에서 나온 양심이에요. 내 본성의 양심의 소리 들으려고 제가 양심 노트도 만든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본성의 양심의 소리 들어보세요. 그게 별거 아닙니다. 맹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측은지심. 남을 나처럼 동정할 줄 아는 게 양심이고 수호지심. 남한테 죄 안 짓고 죄 지으면 부끄러운 게 양심이고 사양지심. 남한테 겸손한 게 내 양심이고 시비지심. 자명한 건 자명한 거고 자명하지 않은 건 자명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양심입니다. 판단할 수 있는 게 양심입니다. 예. 그럼 벌써 이 네 가지만 따져도 이게 동양에서 양심이라고요. 인의예지라고 지금 서울에 새겨져 있잖아요. 사대문에. 남대문은요. 예절, 숭례문. 예. 동대문은 인, 사랑, 흥인지문. 서대문은 돈이문이라고 정의를 돈독해라. 북쪽에 가면 홍지문이라고 있어요. 상명대 앞에. 지혜를 넓혀라. 인의예지. 사랑, 정의, 예절, 지혜. 벌써 여섯 가지 덕목 중에 네 개가 나왔고 나머지 덕목은요. 깨어있지 않은 덕목 하나랑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몰입, 깨어있음. 또 하나는요. 이거를 성실하게 하자. 성실함. 그래서 여섯 개입니다. 항상 깨어있자. 깨어있어야 이니에지가 나온다. 이니에지는 항상 돼야 된다. 한 번만 나오면 안 된다. 성실해야 된다. 이 여섯 가지 덕목. 이 여섯 가지 덕목이 본성의 만족에 해당됩니다. 인간의 경우에는요. 욕심의 만족도요. 모든 중생들과 동일하게 욕심의 만족도 해당돼요. 본성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즉 욕심의 본성 탐진치. 즉 내가 탐내는 거를요. 성취 못하면 화가 나고요. 그래서 자꾸 내가 탐내는 것만 생각납니다. 어리석어집니다. 그리고 이 욕심의 본성과 양심의 본성은요. 두 가지 본성. 양심의 본성은 여섯 가지 덕목. 예. 사랑, 예. 정의. 방금 나왔죠. 예절, 지혜. 그리고 이걸 항상 해야 된다. 성실. 그리고 이게 깨어있어야 나온다. 몰입.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이것들이 나온다. 이 여섯 가지 덕목. 긍정심리학자요. 제 이게 일방적인 동양철학의 주장이 아닌 게 임상, 실제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언제 사람이 행복한가에 대해서 임상 실험을 해보고 이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 박사가 연구한 결론이 뭐였어요? 예,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여섯 가지 덕목이 필요하대요. 여기 다 해당됩니다. 뭐가 있었냐면요. 사랑이 있었어요. 인간 존중, 사랑, 정의, 그 다음에 이 몰입에 대해서는요. 초월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이거는 왜 중요한 얘기냐면 실제 사람들한테 조사해서 나온 결론이에요. 언제 제일 행복하드냐. 그리고 예절에는요. 겸손, 절제라고 했고요. 예절에 해당된 덕목을 지혜도 그대로 있었고요. 성실은요, 끈기라고 했어요. 끈기나 용기. 자, 이렇게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서도 행복의 여섯 가지 미덕으로 육바라밀이 여섯 가지 덕목이 입증된 거죠. 그러니까 이 육덕은 뭐예요? 우리 본성에 부합한 여섯 가지 덕목이라는 게 그 실질적으로도 입증이 되는 거죠. 요 부분 주목해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시라고요. 철학에서도, 심리학에서도, 그리고 뇌과학적으로도 뇌가 건강할 때 나오는 덕목들입니다. 이 여섯 가지 덕목이. 그래서 이 여섯 가지 덕목이 우리 본성의 만족이라는 거는 학문적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내가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행복의 기술입니다. 자, 근데 이것만 강조하면요. 이것만 강조하면 엉터리 보살도가 나와요. 왜? 탐진치는 죽어가는데 여섯 가지 덕목만 실천하면 행복할까요? 그런 분은 아주 드물 겁니다. 대부분 어떨까요? 건강한 중생이라는 건요. 욕망 관리도 잘하기 때문에 건강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여러분 건강한 중생이 되려면 내 탐욕을요. 적절히 성취시켜줘서 탐내는 거를, 좋아하는 거를 적절히 풀어줘서 분노까지 안 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시야가 좁아져서 잘못된 판단을 못하게 막아줘야 돼요. 그럴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주장하는 다이소 행복론. 아주 막 비싼 걸로 해결하지 마시고
가성비 있게 내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빨리빨리 해결해 주세요. 탐욕을 적절히 풀어주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방편이, 무슨 방편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두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카수박영이, 욕수박영, 탐수박영이라면 욕심을 잘 수용하면서 양심으로 경영하자 그랬으니까 양심을 실천하는 여섯 가지 기술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랑과 정의, 예절, 지혜, 성실, 몰입을 내 일상에 구현할 그런 방편, 노하우가 필요하고요. 그걸 터득해야 돼요. 경험과 연구를 통해서 터득해야 되고요. 또 경험과 연구를 통해서 체험과 개념을 결합해서 뭘 연구해야 되냐면, 내 탐진치는, 탐진치가 사람마다 다른 거를 개성이라고 합니다. 나는 남들하고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기호가. 나는 어떤 걸 탐내는가? 진, 어떤 걸 싫어하는가? 즉, 나는 뭘 좋아하는가? 뭘 싫어하는가? 나의 고정관념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 치우친 부분인 요거를 탐진치를 잘 연구해서요. 내가 그때그때 빨리빨리 이 탐진치가 크게 좌절하지 않고 우울하고 불안함에 빠지지 않게 잘 행복감을 유지하게 관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치의가 돼야 됩니다. 셀프. 이거는 셀프 리더십이죠. 셀프 뭐 멘토링이고요. 내가 나를 경영해야 돼요. 누가 해줘요? 그래서 이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탐진치 찍어 누르는 게. 저 욕심나요. 어디 무소유. 무소유 이지라라면 나중에 풀소유로 가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탐욕을 그렇게 찍어 누르면, 내 탐욕도 찍어 누르는 사람은요, 남의 것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내 거를 존중해 줘야 돼요. 내 탐욕을,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질투, 분노, 우울 같은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 이치는 부정적인 감정을 대표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이 좋아하는 게 좌절됐을 때 오는 부정적인 감정들, 그리고 나의 어리석은 생각들, 나의 편견, 고정관념들을요, 항상 깨워서 알아차리면서 적절하게, 이게 없을 순 없어요. 적절하게 관리해 주는 겁니다. 요게 이 노하우가 없이 건강한 중생이 될 수가 없고, 여러분 행복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복은요, 인간의 궁극적인 이상입니다. 여러분, 왜 사세요? 행복해지려고요. 행복감 없는 분들은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행복감을 탐진치의 만족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냥 짐승 중생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 탐진치를 없애가지고 행복해지려면 저기 숲에서 수행하시는 소승적인, 자연인스러운 소승적 수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의 본성은 사회적 동물인데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건강한 삶을 살면서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도는요, 제가 아는 도는 보살도고 홍익인간의 도입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은요, 요 행복론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널리 인간을 행복하게 하랍니다. 널리 인간을 살맛나게 하랍니다. 그러면 나부터 살맛이 안 나는데 누구를 살맛나게 해요? 내가 먼저 살맛나서 남도 살맛나게 노하우를 공유하는 사람이 보살이죠. 건강한 중생이 보살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건강한 중생들은 제일 좋은 게 유튜버 해야 돼요. 나의 삶의 노하우. 나는 우울할 때 이렇게 해결해. 나는 질투날 때 이렇게 해결해. 나는 짜증날 때 이렇게 해결해. 나는 내 삶이 불안할 때 이렇게 해결해. 자꾸 유튜브에서 자기 삶을 이렇게 노하우를 공유하겠죠. 노하우를. 이게 건강한 중생의 삶이라니까. 유튜버가 건강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건강한 분들은요, 그런 역할을 자기 사명으로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 욕망을 풀어줄 줄 모르는 사람이 남을 풀어줄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노하우가 없어요. 방편이 없어요. 노하우가 없고 실전 팁이 없어요. 뭘 해봤어야 알죠. 고기를 뭐 먹어봤어야 맛을 알죠. 그러니까 안 돼요. 즉, 여러분이 건강한 중생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거는요, 거짓 양심 말고 내 본성이 좋아하는 양심을 실천할 것, 이 양심의 노하우를 얻을 것, 그리고 탐진치, 내 욕망의 본능을 찍어 누르지 말고 본능을 잘 풀어줄 것, 적절하게 본능을 잘 풀어줄 것, 욕망을 잘 풀어줄 것, 내 욕망을 적절히 풀어주면서 진정시키고, 내 양심은요, 미약한 양심은 계속 밖으로 더 나오게 만들어서 이 여섯 가지 덕목이 내 삶에서 51% 이상 될 때 가장 행복하실 겁니다. 장담하건대. 어떠세요? 그래서 이 행복론은요, 탐진치 행복만 행복으로 아는 분은요, 탐진치가, 내 탐욕이 좌절될 때 엄청난 불행과 고난이 오겠죠. 그럼 그때는 어떡하나요? 제가 어떻게 행복해지나요? 지금 제 삶의 역경이 심하고 너무 뭐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되는데,
내 탐욕이 다 좌절돼서요. 분노 상태고 좌절 우울증 상태입니다. 어떻게 행복해지죠? 이 6가지 덕목을 실현해도요, 본성이 행복해 합니다. 이 행복은요, 욕망이 실현될 때도 행복감을 느끼지만 우리는 양심이 구현될 때도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구현으로 또 버티셔야 돼요, 그때는. 악당에서 말하는 몰라, 괜찮아, 자명, 이런 실전 팁을 가지고, 이게 노하우입니다. 실전 팁을 가지고 자꾸 더 깨어있게, 몰입에 들어가는 노하우죠. 몰라, 괜찮아, 자명 해가지고 몰입을 일으키고, 몰라 하면서 내 욕망도 한번 몰라 해보고, 괜찮아 하면서 내 좌절감도 한번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예. 자명해 하면서 이 어리석은 생각에서 좀 빠져나와보고, 이렇게 몰라, 괜찮아, 자명하면서 6가지 덕목을 끌어내고요. 6가지 덕목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쉬운 버전도 제시하지 않았나요? 육남매. 예, 육남매 뭐 있죠? 예. 초긍정. 긍정적인 마음. 유연한 마음. 예. 초연한 마음. 다 몰라, 괜찮아, 자명하면 나오는 겁니다. 초연하면요. 유연해져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긍정적 생각 안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따뜻한 마음 안 잃어버리고요. 마음이요, 결핍감에 빠져 있지 않고 충만합니다. 자, 어떠세요? 그리고 항상 마음이 찜찜하지 않고 자명하실 거예요. 이 여섯 가지가요, 이 여섯 가지가 행복의 기초 기술입니다. 요 기술이 갖춰지면 그 다음에 아까 사랑, 정의, 예절, 지혜를 노려보실 수 있어요. 어떠세요? 두 가지, 여섯 가지 덕목을 좀 기초편, 심화편 제시했어요. 이 행복의 기술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불행하신 건요, 역경이 와서 단순히 내 탐욕이 하나도 안 이루어져서만이 아니에요. 행복의 기술을 몰라서예요. 기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전문가라면요, 역경이 온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기술을 쓰실 거예요.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 기술 쓰면 돼. 행복의 기술이 있어. 그리고 그 보편 법칙에 맞는 나만의 방편, 노하우가 있어. 실전 팁이 있어.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때 무시하지 마실 거는 욕망을 적절히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보세요. 탐욕이요. 뭘 욕망해요, 여러분? 돈, 건강, 삶의 필수적인 거 아닙니까? 뭐 자잘한 욕망도 마찬가지지만 삶의 절대 중요한 욕망들도 다 탐진치예요. 탐진치로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집 없으면요. 우울해요. 뭐 무슨 보살도 하고 싶겠어요. 양심하기 싫어져요. 곳간에서 인심 납니다. 맹자가 말한 항산. 항상된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항심, 양심이 있다. 맹자가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이게 중생의 삶이에요. 건강한 중생이 되려면 일단 일정 소득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탐진치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 매슬로의 5단계 욕구론 있잖아요. 생존에 도움이 되는 탐욕을, 욕망을 성취시켜 줘야 되고요. 내 안정감을 줄수 있는 욕망을 또 성취시켜야 돼요. 집을 얻어줘야 돼요. 돈도 좀 모아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마음이 안정이 돼. 에고가 안정이 돼야 양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십지보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일반 중생은 그렇다고요. 저도 그래요. 저 예전에요, 그 외로울 때막 보살도 하고 혼자 막 백수 때 주역 막 노자 번역하고 막 내면으로 이 여섯 가지 덕목을 키워가면서 버티긴 했는데요. 집도 없고 뭐도 없고 하니까요. 월급도 없고 하니까요, 우울해가지고요. 하루 종일 우울감이 함께예요. 그러니까 겨우 이 행복의 기술을 써서 겨우 이겨낸 거지, 요 부분은요, 해결 안 해놓으면요, 계속 괴롭힙니다.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 탐욕 중에 제일 식탐 있죠? 먹고 싶은 거안 먹이고 계속 양심하자고 해보세요. 지금 배고픈데 명상하자고 하고, 배고픈데 유연하자고 해보세요. 유연함이 돼요? 배고픈데? 그러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냐고요. 배고프면요, 그걸 명상으로 이겨내려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고, 배고프면요, 밥 조금이라도 넣어주세요. 식빵 한 조각이라도 넣어주시면 탐욕이 좀 진정될 거 아니에요. 그때 더 깨워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행이 답이 아니죠. 탐진치를 배척하는 고행, 금욕이 답이 아닌 거예요. 적절히 들어주는 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많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 강의 때그 얘기한 것 같은데요. 초콜릿 하나로 해결될 거를 샤넬백으로도 못 막는다. 그때그때 그때 적절하게 해결하는 노하우를, 자기만의 노하우를 잔뜩 가져라. 그래서 이걸 남한테 무비판적으로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나는 일단 내 욕망밖에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 욕망을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하시라. 그래서 남의 경우에는 나는 이런데 너는 이걸 이용해서 노하우를 전해준다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실천팀 노하우가 나는 이렇게 해결했는데 너도 참고해봐줘. 보살들은 그러는 존재입니다. 건강한 중생, 행복한 중생이 보살이고 그런 보살들은 내 노하우들을 남한테 공유하기를 아주 그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가져다 써, 가져다 써. 나 그러려고 연구했어. 나 수많은 역경을 겪어도 하나도 그 역경이 난 아깝지 않은 게 그 역경을 통해서 나는 노하우를 터득했어. 그 노하우를 나는 터득했고 상구보리, 하와중생, 여러분들과 중생들과 같이 나누니까 더 좋아. 역경도요, 역경이라는 진흙탕에 꽃 피우는 법은요, 역경에서 지혜를 뽑아내는 겁니다. 노하우를 얻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역경을 겪은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이걸 모든 이에게 나누면요, 회향을 해가지고 모든 이랑 나눠버리면 모두가 다 행복의 기술을 더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자리 이타가 이거예요. 나부터 행복해져서 행복의 기술을 얻어서예요. 그냥 행복해져서 아니에요. 나부터 행복해지라니까 막 그냥 일단 치킨 먹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치킨 먹여주면 돼요. 만두랑 햄버거 정도면 끝나요. 뭐 비싼 햄버거 상관없어요. 싼 거 햄버거다 하면 끝나요. 저의 에고를 잘 알거든요. 돈 얼마 안 들어요. 가성비가 좋습니다. 왜? 그 나머지는 다 어디에다 투자해요? 또 저는 이 보살도 연구가 제일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노하우들을 터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리 이타는요. 나를 먼저 행복의 기술을 터득해서 행복하게 만들자. 이게 카수바경을 터득한 거고 여섯 가지 덕목, 육남매를 터득한 겁니다. 그걸 만들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기술을 터득한 겁니다. 그걸 터득해가지고 남까지 행복하게 만들어주자. 이게 보살이고 건강한 중생입니다. 어때요? 각본론, 모순론의 결론이 행복론으로 끝나야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항상 행복해지세요. 역경이 와도요. 기술 들어가야 됩니다. 나만의 노하우 총동원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드세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분은 보살이 아닙니다. 나를 행복하게 못 만드는데 누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삶이 항상 우울하고 좌절되고 불안하죠. 기술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하신 건 기술이 없어서. 이 말씀 이해되시죠, 이제? 행복론이요? 각본론, 모순론의 결정판, 행복론. 재밌죠? 행복해지세요, 여러분. 의무입니다. 여러분의 의무예요. 행복해지세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지 덕손실이 안 온다니까요. 지금 깨어 계시면요. 그 육바라밀 중에 몰입, 선정바라밀을 쓰는 거잖아요. 일단 깨어 있으면 육바라밀 중에 하나 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깨어 있어요. 아무 일 없으면 깨어 있으세요. 힘들어도 깨어 있으세요. 일단 기술 하나 걸고 있어야죠. 여러분 씨름 같으면 쓰러져도 삿바는 잡고 있어야죠. 그냥 쓰러지진 않겠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행복은요. 신바람이고 신명이고 살맛 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행복은요. 신의 축복입니다. 행운 행자에다가 축복 복자입니다. 행복이란 말은요. 신의 축복이고 신의 축복은 언제 오게 프로그램 돼 있냐.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어떻게 프로그램 돼 있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본성대로 사실 때 여러분의 탐진치가 구현되고 만족스러워지고 욕심이 만족스러워지고 양심이 만족스러워질 때 행복해지게 프로그램 돼 있습니다. 혹시 욕심이 만족을 못 얻더라도 양심의 만족이라도 지키세요. 이거는 내가 기술을 닦아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세요. 통제할 수 없는 카르마는 수용하더라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경영하셔야 됩니다. 탐진치도 무조건 수용할 게 아니라 탐진치도 수용하되 여섯 가지 바람을 여섯 가지 덕목으로 경영하실 때 탐진치도 사실은 수용만 할 게 아니라 경영해야 됩니다. 즉 나만의 욕망 충족의 노하우를 터득하세요. 제가 소확행도 강조하고 다이소 행복론을 강조한 게 그거예요. 일단 굶주림, 결핍감이 없게 그때그때 쇼핑도 즐기시고 그때그때 사주세요. 다이소 가서 막 신나게 한 만원어치 본인한테 싸보세요. 본인한테 선물을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가성비 있게 적절하게 지혜롭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노하우를 모르면 돈이 많이 듭니다. 모르니까. 뭐 취미가 욕망이나 뭐 람보르기니를 모아야 행복하겠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예, 적절하게 욕망을 해결하면 결핍감이 안 커지게 잘 막아서 그 결핍감 적절히 채우고 나면 뭘 하시라고요? 바로 육덕 개발로 들어가시라고요. 그게 제일 지혜로운 겁니다. 예전 철학자 보살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의식주나 탐진치를요, 최소로 해결하시고 더 참다운 본성인 양심구현에 더 열을 올리신 이유가요, 그게 더 행복해지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은요, 내 욕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남의 욕망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겁니다. 행복해지자. 그냥 갑자기 행복해지나요? 행복해지자는 말이 나부터 행복하게 만들자. 나부터 뭐라도 좀 먹이고, 보고 싶다는 거, 오감 만족이죠. 보고 싶다는 거, 듣고 싶다는 거좀 들려주고 해서 행복하게 해주자. 오늘 얘기 재밌으시죠? 내 욕망 무시하는 사람이 남의 욕망 들어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산에서 고행만 하고 자기 욕망 때려잡는 소승식 수행한 분은요, 다른 중생들을 봐도요, 못 도와줘요. 왜? 인격이 치우쳐 있어서 그래요.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남도 행복하게 못 해주는 겁니다. 오로지 명상만으로 행복해지려고, 오로지 그 명상과 지혜만으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신 분이 남의 에고의 그 아픔을 어떻게 돌봐줘요? 너도 명상해라 그러겠죠. 무소유해라고 그러겠죠. 각자 오늘부터 연구하세요. 내 에고는 언제 행복한지부터 좀 탐구해 보세요. 남의 행복 따라가지 말고, 남의 욕망 따라가지 말고, 나는 언제 행복한지 좀 연구해 보세요. 내 에고의 소리도 좀 들어보세요. 불행해가지고 뭔 돌을 닦아요. 건강하지 못한 중생이 그 어떻게 다른 중생을 행복하게 해줘요? 저의 이런 행복론의 그더 배경 만약에 경전을 찾는다면 저기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전체가 행복론이에요. 더 철학적인 행복론인데요. 골자는 제가 한 얘기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골자들은. 저는 항상 경전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유교 경전들과 서양 철학의 지금 베이스를 갖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제 체험까지.